발카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헤이델베르가 공원. 이번 연합합창제는 야니스 침제라는 라트비아의 작곡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것이란다. 두 나라에서 각각 1,000명씩이 넘는 합창단원들이 모였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두 나라 연합합창제가 발카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Vieta, kurā šis pasākums ir nozīmīgs, ir ar to interesants, ka tas atrodas uz divu valstu robežu, Latvijas un Igaunijas. Un 19. gadsimtā šeit atradās pirmā skola seminārs, kur mācīja pirmos skolotājus Latvijai un Igaunijai. Kūlimajā uz Valgalinnas pāri kilometri kaugusel. 대규모 오라토리오로 합창제의 문을 열었다. 민족음악가이자 교육자였던 야니스 침제를 추모하는 곡이다. 먼저 공연을 한 에스토니아 합창단은 마지막 곡으로 풀약이란 노래를 불렀다. 에스토니아 전통 민요를 편곡한 곡으로 결혼식과 잔치 등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다. 모두가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공연을 시작한 라트비아 합창단은 민속춤으로 분위기를 잡는다. 다채로운 민속 의상이 인상적이다. 작곡가 라이몬스 파울스의 나의 조국이 이어진다. 그는 우리에겐 가요 백만송이 장미로 잘 알려진 노래의 작곡가다. 라트비아 합창단은 바라마 불어라란 곡으로 마무리를 장식한다. 라트비아 사람들은 소련 지배 시절 이 노래를 부르며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랬다고 한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순환이 많았던 라트비아의 현대사. 노래와 합창으로 그 아픔을 치유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